아이들은 세상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 행태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 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범죄를 보다 구체화하고 형량도 선진국처럼 높여서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조항의 신설, 사후 대책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 세대 보호의 선봉에 서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 학대 근절과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 주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 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 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촉법 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형법을 개정해서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착취 피해가 적발되지 않고 은폐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에 보호하는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루밍 방지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특별한 관계나 사유 없이 아동 청소년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그리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날로 확산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신설,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여섯째로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터넷에 스위티라는 가공의 10살 필리핀 소녀를 만든 뒤에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자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도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또는 유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조두순 같은 흉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에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서 관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 범죄자의 인적 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피해 입은 아동 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에서 1k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여덟째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정당 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아홉째로 학대당한 아동 청소년이 문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후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육법,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서 아동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기성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미래의 햇살이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새싹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과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